하도제, 타도제.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자체 5판 형법총론 제1회독 468페이지 제3절 관련 문제 보겠습니다. 사마에럴 TV 7차 구독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절 관련 문제. 로마 7번의 예배 중지, 1번의 예배 중지에 의해 예배 중지란 예배 행위를 마친 후에 자의적으로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평의 면제까지 인정되는 중지는 실행에 착수해도 인정되기 때문에 실행에 착수 이전 단계인 예배에도 중지를 인정하여 중지 미수범에 관한 규정을 유추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번에 중지 미수범 규정의 유추 적용 여부. 학설의 태도 1번의 부정설, 2번의 긍정설. 부정설 보겠습니다. 중지 미수는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인 예비행위에 대해서는 중지 미수 규정을 준용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예비 행위 후 실행에 착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실행에 착수 이른 행위보다 더 불리할 수 있는 형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예비 중지를 자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하나여 예비죄의 자수에 관한 필요한 감면 규정을 취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2번의 긍정설. 예비의 중지에 대하여도 중지 미수를 그대로 부여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실행에 착수가 있었던 경우에도 중지가 있으면 형이 면제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예비 행위를 한후 실행에 착수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당연히 형 면제 효과가 미치도록 하여야 한다는 점을 이유한다. 469페이지에 이 견해는 다시 예배 중지에 대해 언제나 중지 미수 규정을 준용한다는 입장과 중지 미수의 형이 그 예비죄 형보다 경할 때에만 형의 균형상 예비죄의 중지에 대해서도 중지 미수의 규정을 준용하자는 입장은 아니다. 양가리 번의 판례 태도. 대법원은 형법상 중지라는 개념은 실행의 착수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은 예비의 경우라는 경우에는 중지라는 개념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예비 단계에서의 중단 혹은 예비 행위 후 실행 착수로 나아가지 않은 경우에 대해 중지 미수의 효과, 형의 필요적 감면을 부여할 수 없게 된다. 양가로 3번의 결론. 형법상 예비란 실행의 착수 이전의 범죄 실현 단계이므로 예비 중지라는 관념을 인정하는 것은 예비 미수를 인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예비는 실행의 착수 이전 단계이므로 실행의 착수 전제로 아는 미수와 개념적으로 구별된다는 점에서 예비죄의 미수는 불가능하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예비의 중지에는 중지 미수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고 다만 예비 중지를 자수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비죄의 자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판례의 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세번의 예비체의 가담 형태. 이 인상이 예비행에 관여한 경우 예비체의 공동정보, 더 나아가 예비체의 교사, 방조 등을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관련해서는 가담 형태론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예, 벌써 미수론 미수 본문이 다 끝났네요. 좀 너무 빨리 하는 감이 없지 않은데요. 문제 많이 푸시면서 정리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과도 하겠습니다.